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같은 당 소속으로 화합과 협치 행정에 대한 기대가 컸었죠. 그런데 지난 2년간 불협 화합만 이어졌고 최근 신규 사업 예산 편성 갈등으로 그 골만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송홍규 기자입니다. 충북도와 수부도시 청주시. 16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도움 없이는 충북도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청주시 역시 충북도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대규모 사업 추진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민선 8기 지난 2년간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은 엇박자만 계속되었습니다. 이번 달 시행된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충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 예산이 청주시에서만 편성되지 않은 겁니다. 이는 유관부서 간 소통과 협조가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차차로 이제 풀어가는 문제고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도 그중에 하나 꼭지를 갖고. 또 대연지하 상가 활용 방안을 놓고도 충북도는 지하차도, 지상공원을, 청주시는 청년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등 동상이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양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공전하고 있지만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허심탄회한 만남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. 특히 경직된 분위기 속 최근 김 지사의 청주시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. 이런 데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도에서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뭐 내년이나 후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할 텐데. 대규모 국책 사업부터 지역 복지 사업까지 충북도와 청주시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양 기관장의 대립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ACCN 뉴스 성홍규입니다. 핫 콘텐츠 앤 뉴스 HCN.